비 내리는 둘째 날 아침. 야, 이 가을에 말이야 이렇게 비가 탁 오니까 좀 낭만적이지 않아요? 뭔가 이 집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군고구마도 쪄먹고 어? 이 생각이 나네. 저는 이렇게 비가 오늘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빙글 또 붙여가지고 막걸리랑 먹으면 그냥 기가 막히겠다. 아니 근데 언니랑 오빠가 그렇게 뭐가 좋다고. 나는 아 비도 많이 오고 막 산골이라 그런지 막 춥기도 하고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아? 저기? 야 나오면 오빠가 쭉쭉쭉쭉 오빠는 잘 못 믿겠어. 아우야! 어떻게 어떻게? 그 오빠 그만하시고 진짜 우리가 우리의 나쁜 강도나 도둑을 만났을 때 우리 몸을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호신술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고요. 어, 호신술이요? 네. 어 진짜? 알려주실 만한 분이 네. 송월 마을에 계시대요. 송월 마을 지킴이. 어 정말? 접접산중 두메산골에서 호신술을 배운다니 좀처럼 흔치 않은 일인데요. 잠시 후 삼남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야, 가만 있어봐. 마을 초입이라 그랬는데? 어. 이 집 아니야? 네, 맞아. 어? 광자 덕자 아버님 맞아. 그치, 그치? 응. 어, 맞나 보다. 맞다. 어?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들어. 우와, 소월마을 노인 회장님 멋지시네요. 삼남매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났는데요. 아, 선생님. 저희가 마을에서 소원을 착착하게 듣고 저희 삼남매가 호신술을 좀 배우러 왔습니다. 네. 한수 알려주시죠. 네. 예. 몸 타면 될까요? 일단. 네. 제가 앞으로 나갈까요? 그러니까 예, 어디 시범대장. 네, 시범대장. 이제 내가 여자예요. 그쪽 남자고. 아, 제가 남자예요? 그 왜냐면 이제 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여자 역할을 해야 돼.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를 신체 접촉하게 돼 있어. 딱 잡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수가 나와야 되는데 피니상 내가 여자고 그쪽이 남자다. 잡이야. 이제 잡았다. 딱 잡았어. 빼고. 와, 엄청 빠르시네. 더 빠르겠죠? 네. 와, 그거. 다시 한 번. 네. 잡았다, 잡았다. 이 틀면서 빼야 돼. 아, 그냥 그래. 빼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치. 틀면서? 예. 아니, 안 돼. 안 돼. 1, 2, 9, 7, 8, 9, 9. 아니, 괜찮아. 그래가지고 시범입니다. 그래. 네. 나 이제 남자가 나를 이제 깨어났다. 깨어날 거네. 좋아. 치는 거야 이거. 어, 치지 마요. 네. 어, 좋아. 치고선. 당신을 찾아. 당신을. 네. 아니, 근데 어머님, 우리 여기 병철 오빠 있는데 뭐 하는 거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이게 저 이제 남자예요. 그럼 제가 이 여기 이렇게 갖고 역사를 딱 잡았어요. 딱 잡아. 네. 놀아왔다. 네. 네. 딱 잡았어요. 오빠. 아니 그러면요. 그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1단계, 3단계 있잖아요. 1단계 손 비틀고 빡! 2단계 계단에 춤추면 빡! 그다음에 3단계 마지막으로 깨는 거! 오케이! 선생님 평가해주세요. 어, 쟤! 우리 쟤, 내 거품이... 왜 이러는 거야? 뒤에서 뛰어라고. 뒤에서 한 번. 피나는 거 아니야? 피나는 거 아니야?
아, 아가씨! 한번 놀자고요! 야, 뭐야? 아가씨! 야, 씨! 완전히 됐어요! 아, 어리석이 됐지! 무시무시한 범죄 소굴에서 거친 젊은 시절을 보내고 퇴직 후 수월마을에 정착해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노인 회장님의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야, 아니 근데 저는 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무슨 죄를 많이 이렇게 줬나? 어떻게 아니 이렇게 경찰을 딱 보니까 아니 눈이 이렇게 또 살아계세요. 눈빛이 빛이 막 콱콱콱 이거 근데 아니 어떤 근무를 하신 거예요 경찰? 제가 그 83년도부터 형사를 한 거예요. 아, 그때부터 이제 꽝패를 잡아놓기 시작했어요. 네. 그 얼마나 내가 그 많이 잡아놓으면 예. 그 악질 형사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형사 시절의 별명이 악질 형사였어요. 네. 어느 정도로? 그 당시 체중이 한 97kg 이상 나갔었는데. 이야, 이만한 그, 하여튼 저 형사한테 잡히면 죽는다. 네. 이런 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건달들이 보복 같은 거 아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도 그만두신 지 12년이 지나셨는데 눈빛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 사진 좀 보세요. 눈빛 좀 보세요. 와, 일반인들이 그냥 울 것 같아. 옆에 근처에 나올 수는 못할 것 같은 눈빛이에요. 그 우리 자식들은 아빠 눈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눈이 다 죽어있대요. 그래서 뭐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아니 죽어있지 않아요. 지금 저를 저 쳐다보는데 뭔가 저 자식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 제가 뭐 맞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저 지금 뭐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어떻게 소울마을로 오신 거예요? 연고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처갓집 때문에. 처갓집 여기 있어요? 여기가 발 건너쪽 처갓집 있어. 오, 이 앞에 맞은편 집! 아, 네. 이게 들어오면서 요 앞쪽에?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아니, 서울마을은 치안하는 이거네? 네? 그죠. 강력계 형사 주신 분이 계시지? 여기가 특히나 마을 입구예요. 근데 입구니까요. 그래서 그 이장하고 나하고 의논하기를 네. 우리 마을은 직업을 살려서 우리 마을은 범죄 없는 마을로 한번 이어가 보자. 아~ 이렇게 또 상당히 고민 중에 있죠. 근데 이렇게 퇴직하시고 처갓댁 근처로 내려오시고 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자상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약간 침대 같은.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머님 어서 오세요. 굉장히 아니 이렇게 쉽지 않아. 처갓댁 근처로. 네, 맞아요. 자상하고 제가 이제 거제도에 이렇게 살았을 때 신혼 때 너무 친정이 너무 멀었던 거예요. 아, 너무 여기랑 그때는 뭐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친정에 한 번 오는 게 1년에 한 번도 못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친정 옆에서 사는 게 원이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 남편이 기꺼이 그냥 좀 이제 오게 됐죠. 진짜 멋지시다. 진짜 멋지시네. 아버님 힘든 결정하셨네요. 그래서 옛날에 말에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뭐 뭘 수가 있나. 그걸 감수하고 근데, 왔어요. 근데 아버님 옆에 우리 부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약간 모습이 좀 독특했잖아요. 저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쵸. 아니 제가 자꾸 질문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저를 너무 안 쳐다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아버님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무언의 의미로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았는데도 절대 안 쳐다봐요. 안 되겠다 이번에는 옆에 어머니 계시지만 이제 허벅지를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질문 드릴 때마다 허벅지를 만졌는데도 절대 안 쳐다봐요. 여기 벽이 있는 느낌이었다니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등치 큰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야,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아. 나는 여자분들 앞에서는 항상 수줍어해가지고
아니 근데 수빈이는 눈 엄청 잘 마주쳐주시고 아니, 자상하게 말씀해주시고 받고 저분을 봤는데 네, 저 그 맞아요 저만 지금 계속 저하고만 돼요 진짜요? 진짜요? 네. 그럼 저보고 한 장 웃어주세요 네. 아 저보고 오후가 되도록 늦가을 갈바람이 몰고 온 비구름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빗줄기가 더욱 굵어졌는데요. 그래도 가을비는 떡비라고 하죠. 풍년을 점치는 떡비가 내리는 소월마을은 윗역 아랫역 모든 들녘이 가을거지를 마치고 파르라니 맨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향마을 마냥 쉴 수만은 없는데요. 삼남매도 뭔가 할 일이 있겠죠. 걔도 저렇게 우리 삼남매를 반가워하네요. 아니 근데 추수 끝나고 할 일도 없을 텐데 이장님 뭐로 그렇게 삼남매를 빨리 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빨리 오랄 때는 급할 때는 예? 급할 때는 벌써 이게 딱이 뭔가 또 뭘 하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이 너무 한기잖아요. 아니 그래도 또 할 게 또 있는 거야. 또 제가 있어? 보세요. 그래서 준비 다 했잖아. 오빠 보세요. 또 준비를 해야죠. 네. 이렇게 준비를 해야죠. 오빠만 우비 입었네요. 그러니까 오빠 진짜 치자. 삼남매가 찾은 곳은 이장님 댁 흑염소 농장. 마을 일도 보고 흑염소도 키우고 농사일도 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는 우리 이장님 일손을 적은아마 덜어주기로 한 건데요. 이거를 실어야지. 어떻게 가서 와. 이거 실면 되는 거죠? 네. 아이고 힘쓰는구만. 네. 오늘 그러고. 비가 오니까 이거는 이제 덮으려고 하자고. 이게 밥이에요? 아니면 간식이에요? 간식이지. 간식. 이제 사료 먹고 배새김 할 때 꼭 키워야지. 사료 또 따로. 근데 이게 외발이라고? 아 외발이 원래 제가 제가 옛날에 제가 형이 외발이었어. 자 가보자고. 자 와 가자. 오빠 많이 실었어요? 아 어이 비가 오는 이게 참. 이게 간식이야 간식. 간식들이 지금 배고파서 죽겠대요. 난리지. 구경 나왔어. 마중 나왔어. 여기서 이제. 네 여기서 옮기겠습니다. 그렇지. 자 건초. 건초. 네. 한 세 개는 가져가야 수 있습니다. 보은이는 크게 주세요. 나 너무 잘해. 아이고 등치가 있잖아. 야 오늘 하나 더. 하나 더. 가봐. 지금 염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맞아. 요 입구까지 마중을 다 나왔어. 염소들아. 아이고 부원이 보고 겁먹었네요. 어 염소 좀 놀랐어요. 조용히 맞아. 조용히 살포시 다 옮겨서. 그래. 이렇게 자 됐어. 계속 옮겨주고. 오케이. 여기도 하나 더 놔주고. 응. 자 놀랐어. 염소 놀랐어. 낯선 이들의 등장에 뒷걸음질치기도 잠시. 어느새 염소들이 다가와 건초를 먹어치우기 시작하는데요. 야 진짜야. 와 얘는 있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 진짜 얘는 너무 잘 먹는다. 고개를 한 번만 들어요. 음식 앞에서 없어. 무대 보네. 모원이네 완전. 염소계 김보원이네. 주는 대로 잘 먹고 쑥쑥 자라는 흑염소들. 이게 바로 이장님 댁 효자들입니다. 야 이장님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오 야, 이장님 근데 이렇게 큰 저녁에 나네들 어디 또 누가 얘 어디에 난 거예요? 어머 어제 얘가 예. 좋아 애가 놀랄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자. 얘가 어디 났대요? 어제 새끼 보면 엄마가 제발 새끼한테 다가간다고 그죠? 원래가 이첫
촛대 나는 거는 거의 새끼를 한 마리 나. 아. 아. 그리고요. 아까 또 저 밑에 네. 한 마리가 세 마리 났지. 네. 아. 한 마리가 세. 아, 세 쌍둥이네. 네. 셋을 낳아도 저선 두 개인데 네. 걔도 골고루 베기. 아, 그걸 알아서 그래. 알아서 나눠 먹네. 저 같으면은 뭐 절대 네. 안 놔주죠. 다른 짐승보다 염소는 새끼들을 자기 새끼하는 절대 저선 안 줘. 예? 네? 그럼 그래서 이제 그 새끼를 네. 낳으면은 네. 애미가 그 새끼가 이제 자기한테 이게 알 수 있도록 네. 냄새가 네. 한 3, 4일 가야만이 이 초록 소통이 돼. 교감이 됩니다. 아~ 근데 그거를 못하고 내비두면은 네. 애미 새끼가 그 부모를 몰라가지고 네. 고아가 돼. 이야. 이제 고아가 되면 절대 저설 안 돼요. 다른 놈들은 자기 새끼 애를 저설 안 주는 게 없어요. 그 3, 4일이 진짜 중요해요. 그렇지. 어머. 아까 아유. 오빠 보셨죠? 이게 얘네들이 사람이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한쪽으로 숨었다가도 네. 새끼 보려고 다가가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무서워. 그만큼 강한 거야? 강하지.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새끼가 이제 고아가 되면은 네. 사람이 우유를 미기든지 네.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냥 못 먹어서 굶어서 야, 회사가 돼. 어떻게 그러지? 아이고, 귀여워라. 막내 수빈은 새끼 염소가 엄청 사랑스러운가 봅니다. 야, 아주 눈을 못 떼네요. 이쁘지? 귀여워. 그럼, 이게 뭐든지 새끼들이 처음에는 엄청 이뻐. 난리 났다 엄마 찾느냐고. 엄마 잠깐 네.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 네, 이장님 보통 흑염소 응. 몇 마리 정도 나와요? 흑염소 보통 이제 두 마리 나는데. 아 근데 왜 청소 안 해? 아 제가 청소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아, 그래? 네. 그럼 이따가 굶어야 되겠네. 네? 맛있는 거 해줄라 했더니. 뭐 어떤 거? 아 맛있는 거 해주려고 때 이따 먹으면 하는데 아, 네. 이따라면 혼자 먹지 말아야지 청소. 아 저도 할 수 있어요 이장님. 저 아래 할게요 아래. 그래요. 저는 아래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일 좀 해야죠. 아 언니랑 오빠랑 바쁜 걸. 아 우회는 그래도 저기 이걸 내고 있는데 뭐. 이장님 일손 덜어주겠다고 와서는. 네네, 흑염소 구경하고 귀찮게만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일해보자고요. 비 때문에 질퍽해진 바닥을 팍팍 긁어 청소하고 지푸리 깔린 바닥도 살살 솎아 염소똥을 깨끗이 치우는데요. 아니, 얼마나 많이 먹어놨는지 똥을 엄청 살았네, 엄청 살았어. 똥을... 그래도 귀를 깨끗이 닦아줘야지 애들이 기분 좋게 뛰어다니지. 냄새도 고약하고 일도 힘들지만 조금 더 힘을 내봅니다. 고생스러워도 조금만 참으면 잠시 후 깜짝 놀랄 상이 있다니까요. 아까 내가 저 공장에서 거기 일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맛있는 거 먹여준다 그랬지? 네. 한번 먹으면 맛이 없던가 뭐. 우와 이게 이름이 뭐예요? 아이고 아까 거기서 봤잖아. 그 새카만 거 토종. 염소요? 염소 그렇지. 이야 근데 야. 아니 부산에서 먹어도 되려나 보네. 원래 염소는 네. 식용으로 다 길르는 거기 때문에 아. 또 어렸을 땐 약재로 쓰고 아. 옛날부터는 그냥 다 먹었으면 고약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맛을 한번 보고 네. 예. 진짜 얼마나 맛있나 한번 먹어볼까요? 맛보고서 맨날 여기서 찾아오지 말아. 진짜? 생각날 거예요. 도전해서. 일단 맛을 먹어. 제가 웬만한 고기는 다 먹어봤는데 이 염소 고기는 처음이거든요. 옛날부터 이 염소 고기가 또 여자도 손발 차고 그랬는데 좋다 그랬어요. 네. 보양식이죠? 보양식. 보양식이죠. 사실 고기에 되게 장조림같이 생겼어요. 사실 없어서 못 먹는 게 염소 고기인데. 그죠? 자, 이거
소고기 생각하고 드시면 돼요. 소고기. 아, 궁금하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고기 장조림 같아요. 맛있어. 소고기 장조림. 양념장에 찍어 가지고. 네. 어물려서. 고기 진짜 부드럽다. 그쵸? 와, 이거 진짜 부드럽네. 진짜 잘 먹네요. 나까지 침이 넘어가네. 저는 영수에서 거기에서 혹시 냄새가 잡내가 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도 냄새가 안 나고 심지어 들깨가루를 넣어서 그런지 굉장히 고소하면서 국물이 감자탕 국물처럼 얼큰하게 맛있네요. 또 이제 우리 여기 사장이 또 입법이 좀 있지. 내 속신. 야, 이거 원래 염소가 좀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게 안 나요. 그게 안 나. 오빠 너무 말도 안 하시고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은 아니 이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게 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오빠 이게 부추에다가 아니 보통 이렇게 보면 이 닭의 그 허벅다리 살 있잖아요. 그런 색이고 그런 느낌인데 오 이 맛은 말이에요. 그거에 한 두세 배는 더 쫄깃쫄깃해. 와. 자. 쌈만 봐도 또 찾아올 것 같아. 와. 어떻게 하셨지? 응. 아우 진짜 맛있다. 고기하고 부추하고 싸가지고 먹어. 와. 정말 싸자. 맛있다. 저 요거 너무 맛있는 건데. 아. 염소 껍데기. 네. 요거. 아니 처음 먹어보면서 껍데기를 먹는데 아니 왜냐면 나도 껍데기를 안 먹어요. 껍데기 안 먹어요. 쌀고기만 먹는데 고소. 우리 보원이가 원래 식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거겠죠? 우리 삼남매 모처럼 귀한 흑염소 고기로 몸보신 제대로 했으니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고 고향 마을에 활력을 주자고요. 맛있지만 맛있게 드셔서 손맛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손맛이 뛰어난 건지 뭐 염소가 좋은 건지 아 국물도 정말 진국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 와. 근데 우리 염소 아버님 이장님께서 염소 아버님 염소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시대요. 어느 정도냐면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직접 그 염소 우유를 먹여서 키우기도 하셨다는데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염소가 이제 그 고아가 된 원체 만이 날 때는 자기 그 새끼를 잘 구분을 못해. 왜냐면 그 염소가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2-3일을 꼭 엄마 품에 붙어서 자기 인지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그 새끼가 누군지 네, 뭐 집 사람도 그런 데 있듯이 잘 못 돌보는 염소가 있어. 그러다 보니 원체 그 많으니까 이제 고아가 돼버리면 천상 사람이 우리가 이제 우유를 먹여서 키워야 돼. 다시 키우면 못 받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거를 기르면 어떨지는 어디 가려면 우유 때문에 차 싣고 다녀. 오. 그래야 돼. 그럴까 봐 염소 그럴까 봐. 야. 차에서 보내주고. 그렇지. 아니 그러면 막 엄마 아빠인 줄 알겠네요. 그렇지. 네, 그 염소는 막 따라다니고. 그래서 하도 건지 집에서 크다 내뒀더니 이제 뭐 장독우레기 올라가 장독깨 뒤에 꽃 좀 정한 거 다 뜯어먹어. 야.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할 수 없어 염소 우리 갖다 놓더니 지들하고 못 어울리. 아 그러더라고. 냄새가 나 저거 하니까 거기 있던 놈들이 막 꿀로 치고 그러니까 가까이 못 가. 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떨지 내가 가 들어가서 뭐 어디 주러 가면 나만 절절절절 따라다녀. 아니 근데 저 보니까요 농사에도 하시고 식당에도 하시고 그죠? 그 염소도 돌보시고 그죠? 이장 일도 보시고 그죠? 아니 그 몸이 열 개라도 부을 것 같아요. 그러니 누가 힘들겠어요? 그죠? 그 사모님이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장 동네 일이 먼저니까 네. 이 또 시내 같지 않게 시골에는 이장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퇴비 오면 퇴비 때문에 또 나가고. 그래 어쩌다 이래 집에 들어와서 뭐 좀 이제 무거운 거 좀 들게 시키려고 그러면은 네. 없어. 없어. 근데 오토바이가 없으면 이제 오토바이 타고 나간 거고. 네. 안 그러면 또 없어. 그러면 요 옆에 또 뭐 할머니 있는데 또 가본다고 가시고. 네. 또 어르신들 있는데 잘 찾아다니세요. 근데 그래도 집에 오면은 날 이제 도와줘야 돼. 집에 안 붙어 있어. 근데 뭐 시킬까봐 그랬는지 잘 안 붙어 있더라고요. 오토바이 열쇠를 숨겨놔야겠다. 아이고, 오토바이 열쇠 숨겨놓으면 차 끌고 가지 뭐. 그럼 차 열쇠까지 숨겨놓으면 이제 걸어가시지 그냥. 동네 맞죠? 서해 맞죠? 하시네. 그래지 또 이제 술도 한잔 해야 되니까 시골에는 그죠. 운전을 못 하잖아요. 이제 운전을 못 하니까 술 먹으러 가면 내가 태워다 주고 와. 그 장사하다가 끝나면 술 다 먹었다가 또 태워가지고 와. 근데 어쨌든 이제 손님이 여기 계시면은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제가 잠깐 갔다 올 때가 좀 봐달라고 이렇게 갔다 데리고 오고 그래요. 시골이라서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장님보다 사모님이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엄청 바빠요, 진짜. 그래야 되니까, 집안 살림. 그렇지.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식당 일을 뭐 보니까 혼자 하시는구만. 어? 근데 이장... 주방에서 둘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투닥거리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없을 때 오히려 일하 장사하기 더 편해. 왜 투닥거리셔? 집에서 혼자서 저거는 고생 많은 줄 알지. 근데 또 어쩌다 보니까 동네 일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뒤에서 해주니까 이제 지금 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동네 일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뭐 구석구석을 다 아니까 이제 자주 노인네들도 찾아가야 되고 또 똑똑한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집에 좀 들보다 보면 어디 뭐 노인네 혼자 뭐 어떻다 그러면 또 가서 기다봐야 되고 찾아주고 연락이 안 되면 궁금해서 아마 이틀만 안 보이면 찾아가 봐야 되고 이러더라고요. 시골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아 근데 혼자 사시니까 그 이장님 일은 얼마나 보신 거예요? 지금 이제 해수로는 이제 들어와서 8년째 장기 집권 확실히. 그러니까 장기 집권했죠. 근데 시골에서는 또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때 2년에 한 번씩 투표하죠. 투표도 하고. 와 그럼 투표 가면 어떠세요? 투표를 하시면 딱 늘. 이제 늘 이제 그 재선 이제 저거 할 때는 누가 뭐 나서지를 않으니까 또 하셔야 되고. 나서지를 않고 무조건 이제 동네 분들이 그냥. 더 봐야 돼. 누가 뭐 이장하려고 나오질 않지. 동네 사람들이 더 봐야 된다고 생각. 아니 그럼 사모님 생활은 어떠세요? 아, 지금 8년 집권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더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 때만 되면은 아 이제 올해 그만하고 이제 손 띠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바깥에 다니다 보면 또 다른 거 맡아갖고 들어온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결정을 하라 그래서 두 개 다 띄게 하면 이제 너무 버거우니까는 그럼 하나만 띄어라 손을. 그래갖고 이제 약속은 했어요. 근데 진짜 이장을 하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아니 근데 할 때마다 그래. 이제 올해는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럼 뭐 맡아오세요? 이장님이라고? 안 돼. 염소 키우는 염소 협회가 있어갖고요. 재천 씨. 거기 가서 또 회장을 맡아가지고 염소 협회 회장님까지 하시는 거야? 아 어디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제천시 염소협회 회장님. 아 야 대단하시다. 그러면서도 정말 이장님으로서 완벽하게 지금 소화해내고 계시잖아요. 맞아. 아우 그러면 이장님 염소 아버지로서 염소에 대한 사랑과 염소 자랑을 한번 시원하게 멋지게 한번 연설처럼 해주세요. 제천 염소. 제천 염소 여기 지금 현재 한방 흥정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에서 보면 순염소 좀 많아. 그래서 우리 국산 토종 염소를 좀 많이 좀 이제 좀 애용해주고. 염소가 지금 원체 숫자가 많다 보니까 팔로가 심해요. 그래서 지금 몸에도 좋고 그런데 많이들 좀 먹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 그거를 마을 방송하시듯이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그걸 또 방송 진짜 잘하시더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렇게. 손도 딱 이렇게 딱 잡으시고. 아, 국민 여러분. 우리 염소가 몸에도 좋고 진짜 여자들한테는 손발 차버렸는데는 엄청 좋습니다. 좀 많이들 잡수시고 애용해 주셔서 우리 염소 축산 가족들이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홍시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먼저 홍시라는 노래가 어떻게 불러야지 좋은지 먼저 한번 불러보는 시간 가질게요. 둘, 하나, 홍시가 열리면 부러운 마가 생각이 난다. 자간가 대신 비가 오면 빚어줄세라 험한 세상
떨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오케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오! 박수 한번,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어머니!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어요, 노래를? 예, 네. 저를 이 세상에 이렇게 삼남매 만나게 해주시게 낳아주신 엄마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엄마 이렇게 저를 이쁘게 낳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삼남매 만나게 해주시고 TV까지 나오게 촬영하게 해주셔서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아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씩씩하시네. 참 좋으시네. 저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옆에 계실 때 잘해야 된다. 아니면 나중에는 하늘이 되고 얘기할 날이 온다. 라고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이 오늘 딱 홍시를 부르는데 아 계실 때 진짜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좀 느꼈어요. 아니 네네. 촬영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홍시 이 글씨 써져 있는 거 보고 노래 연습을 엄청 아니, 열심히 하시더니 아까 내가 슬쩍을 했잖아. 이 눈물이 나서 뭐 못 본다고 뭐자 안 그랬어? 못한다고 그랬다고 이걸 사실 나이 어떠서 살이 엄마 돌아가셨고 나는 그러니까 딱 이게 우리 엄마 아이고 내가 지금 84인데 그래도 엄마 생각 안 해줘. 어머님은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육교사변 나고 일사후퇴 때 장기주사 나가지고 생긴 엄마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져. 아니 그게 그렇지. 그렇지만 엄마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그러지? 그렇죠. 어떻게 아유, 그렇죠. 어머님은 왜 그러세요? 아버님이 어머니 생각이 난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아니 골백살 먹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지 뭐 엄마 생각이 나지 마. 그 어머니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는 못 잊는 거야 뭐 그거는. 맞아요. 아니 근데 왜 어떻게 저 나왔었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 취재하는 네, 거야. 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어떤 사연이나 궁금해가지고. 네, 눈물 닦고.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크게 자장가 대신 젓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맞을세라 비가 오면 빚어질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이야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아버님 어머님 그 노래 위에서 어머님 다 듣고 계실 네. 거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듣고 계세요 네. 지금 하고 싶은 말이야 뭐 이렇게 나와줘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래 살았으니까 그게 참 천만 다행으로 정말 행복한 거지 뭐 아주 우리 엄마한테 참 고맙다고 백 번 열 번 말도 천 번이라도 절하고 싶어도 그렇게 한 거지 뭐. 여러분 이럴 때 따뜻한 박수 한번 주세요. 아버님 엄마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한 척 사람도 아니지 뭐 엄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럼 백 살이 살아도 엄마는 엄마야. 그렇죠.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진다.